오늘의 5일차 영상. 은얼 같은 경우는 소토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소토리 시간이 자그마치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30렙이 되면은 사냥터가 좀 애매해요. 들깨를 원래 가는데 요새는 이제 50렙지요. 깊은 수령을 가서 35렙까지 찍은 뒤 35렙 때부터 이제 평소 가던 사냥터 와일드 보어의 땅 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 스킬이 시원찮아 꾸덕꾸덕한 얘기죠. 42렙 찍고 운영 갔다가 46렙 찍고 카파드레이크 가다가 51렙 찍고 하늘 계단 1을 갑니다. 은얼이 기동성은 나쁘지 않은데 사냥 스킬이 좀 시원찮죠. 그리고 은얼에게는 링크를 넣어주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요런 걸 하고 있어요. 120제 착감이 막 공격력이 있는 거 좀 싸잖아요. 좀 더 이제 공격력을 보충하는, 데미지를 보충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요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은얼이 원킬컷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면은, 남들은 하나 때리는 것을 얘는 세 개로 나눴어요. 당연히 이제 그만큼 이제 데미지가 없어지는 거죠. 채집 채광을 배우고 연금술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후각 10% 올려가는 집중의 비약을 살 수 있습니다. 100렙부터 이용 가능하고. 자, 112렙을 찍고 나서 시련의 눈물 1을 갑니다. 굉장히 사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잘 안 잡힌다는 모습. 소요 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됐고요. 다음 캐릭터가 키네시스를 육성을 했고요. 키네시스도 스토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12분 정도 걸리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거든요. 다 필수라고 적혀져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깨를 갑니다. 초반 사냥터를 들깨를 선택하는 이유가 시작하자마자 룬을 깔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메리트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200 육성할 때 이제 캐릭별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아마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키네시스도 은근히 기동기가 나쁘지 않아. 이 위점이 뭔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할까요? 웬만한 캐릭터는 위로만 진짜 뛰는 느낌인데 가면서 위로 뜨는 자연스러워서 이건 좋더라고. 위점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사냥이 괜찮아요. 요정도 잡는다 90레벨 때? 그래도 잘 잡는 편인거죠. 4차를 하게 되면은 스킬은 똑같고 던지는 스킬을 배우는데 이런거죠. 이런거 쓰면 이제 캐릭터가 그래도 좀 할만하지. 어쨌든 뭐 시련의 동굴 3에서 심플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논드 링크 없이 육성을 했습니다. 또 요거 한번 보고 가야 되겠고. 제논은 일단 기동성이 좋죠. 트리플 점프로. 자, 이제 기동성 올리고. 리맛. 리맛을 느껴줘야 돼. 아, 어마무시하죠. 이런 맛으로. 이때가 참 재밌어. 룬이 나왔는데 룬을 안 간 건 아쉽네.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사냥 스킬이 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그치? 잡는 게 시원찮네. 캐릭터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요, 뭐지? 스토밍을 들어갔는데 다 잡는다. 그럼 캐릭터 좋은 겁니다. 아, 못 잡았다. 그럼 캐릭터 좀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얼토당치도 않게 개 못 잡았다. 그럼 쓰레기인 겁니다. 요새도 여기를 자주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점프력이 좀 되고 Y축이 좀 되는 캐릭터. 저기 잡히거든요. 요런 캐릭터들이 인기하면 좋은 것 같아. 87렙 찍고 하늘동지. 방금까지는 그 스킬을 썼는데 왜 이 스킬을 바꿨냐면은 이게 더 데미지가 더 세더라고. 4차부터 이제 사냥 스킬을 배웠죠. 처음에는 2킬이었는데 조금 랩업했다고 스킬 찍었다고 바로 1킬이 나더라고. 기동성 좋고 1킬이 난다면 캐릭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캐릭터 캐논 슈터.
캐논 슈터 같은 경우는 링크를 넣어줬습니다. 사냥 스킬이 너무 느려요. 공속도 나름 먹고 하거든. 보세요. 얼마나 느린지. 아니 캐릭터가 공속이 너무 느려. 공속 물량 먹고 하는 거거든요. 딱 봐도 느린 게 보이죠. 아 예, 사냥 루트 똑같이 갑니다. 잘 못 잡아. 스탠스를 빨리 쓰긴 해야 되겠다. 미아일부터 키우는 게 맞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3차 스킬도 캐슈가 좀 어중간해. 또 직선 스킬이어가지고 요 스킬이 애매하죠. 이번에는 이제 리플레이에 제가 좌측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이번에는 우측을 갔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직선 맵이에요. 여기가 맵이 딱 직선 맵 캐릭터들이 오기 좋아요. 87렙 찍고 두 방인 것 같다. 그치? 두 방이면 그래도 이렇게 좋은 편이죠. 경험치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원래 112렙 때 와야 되는데 그냥 101렙 때 바로 왔습니다. 타나토스는 웬만한 캐릭터들이 와도 다 좋아가지고. 그치? 이게 2킬. 근데 쿠악 되면 1킬이 되거든. 살짝 랩업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거죠. 이게 무스펠 안 낀 상태에서 원킬이 나면 그만큼 세다고 볼 수 있죠. 캐릭터가 강함, 강함이라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강함을 느꼈을 때 시련의 동굴 사물 가서 사냥을 하죠. 아예 뭐 여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강함을 느꼈다. 그럼 이제 바로 135렙 때 커닝타워를 가는 거죠. 근데 커닝타워 같은 경우는 135렙 때 못 들어오는 지역이라 텔레포트가 있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방이 나더라고. 135렙부터 140까지 커닝타워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유니온 2259. 이게 며칠 차라고요? 아 5일차. 다음 캐릭터 아 바이퍼를 할 예정이군요. 은얼 키네시스 제논 캐논 슈터. 난이도 그냥 중정도는 되는 것 같아. 데미지가 그래도 세니까. 아 내 기억으로는 아주 답답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링크 준 것도 컸죠. 제논 키네시스도 하 은얼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상 가야 될 것 같아. 왜 상관이야. 이래서 3차 스킬이 개우졌어. 하인 이후 사냥 스킬이 전체적으로 괜찮아. 기동성도 좋고 사냥 스킬도 나쁘지 않고 쌤. 중 캐릭터가 느린 공속이 느린. 오케이 좋아요와 구독으로 2번 5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